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여 사랑스러운 꽃볼 좀 보세요. 꽃볼 색감이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봐봐요. 한 송이 피어나는 장미 같죠, 장미. 근데 분은 이렇게 작아요, 일반 포트에. 그래서 얘만 이제 꽃도 피고 해서 그냥 사이즈업 시켜서 그냥 뿌리는 손대지 않고 그냥 화분만 조금 크게 해주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꽃 있는 아이들 막 뿌리 탈탈 털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아래 잎 쪽에 조금 필요 없는 잎들은 이렇게 정리 똑 따주기 이렇게 똑 따주기 이렇게요. 이렇게 탁 당기지 않고 똑 따주기 이렇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줄기는 말라서 자동으로 떨어지겠죠. 네,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애들 분갈이를 해줄게요. 얘는 여기 중간에 새로 나오는 잎이기 때문에 그냥 떼지 않고 그냥 둘게요. 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멸치랑 콩이랑 언니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침 빼고 딱 빼고 쏙 빼서 그냥 그대로 옮길게요. 밑에 흙이 아직도 덜 달라붙은 흙이 있어요. 그만큼 아직 많이 영양이 막 부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막잘 키워 주셔 가지고 또 알비료도 올려 주시고 해 가지고 아예 채워 주는 제가 만든 흙을 채워 주는 방식으로 조금 넉넉한 분이에요. 애들이 조금 얘가 꽃 피우고 하기에도 조금 힘이 덜 들겠죠. 제가 이번에 흙 만들 때도 유박비료라고 그걸 조금 섞었어요. 한줌 섞어서 두문두문 군데군데 이게 만지다 보면 유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꽃이 피고 있어도 애한테 이 제라늄한테 무리가 안 가겠죠. 아무 뿌리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분에 앉혀줬기 때문에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는 거예요. 아래 적심 자국 같은 거는 아무런 흠이 안들 만큼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 볼까요? 다시 볼까요? 여보세요. 진짜 어머, 어머. 정말 줄장미가 피어날 때처럼 예뻐요. 여러분, 이제 곧 5월에 줄장미 피어날 때 갔다가 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도 예쁘죠? 활짝 피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있을 때는 너무 무리스럽지 않게 그냥 조금 분 크기만 조금 늘려서 흙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분갈이 하는 방법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 활짝 피면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